XSFM입니다. IDWK 2018 추석 맞이 기사읽기 놀이. 2018 추석 맞이 기사읽기 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멋지죠? 손님 올 땐 접고, 빈둥댈 땐 펴고, 나만의 공간관리,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대본을 열자마자 김송성호께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저희는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게 되었냐?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이 언론사는 네티즌 381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 언론사의 기사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속보 북한 JTBC 평양지국 설립 승인. 네. 2018년 7월 6일 8시 45분 11초 KBS, 연합뉴스, JTBC가 북한에 평양지국 설립 신청을 냈는데 북한에서는 JTBC만 초청을 했다고 한다. 네. 처음에는 설립이었다가 지금은 초청입니다. 아직까지 통일부에서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승인함에 따라 통일부 승인은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무슨 말이죠, 그게? 당연히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그죠? 이에 따라 JTBC는 약 20명 정도가 평양으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 따라서 JTBC는 사람을 세는 단위죠. 네. JTBC 20명이 평양으로 파견됩니다. 밀리샤 같은 겁니다. 네. 지난 6월 7일 JTBC는 앵커 브리핑 평양지국장 상상하는 미래를 통해 통일된 나라 최초의 평양지국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한의 언론사들이 평양지국 설치를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내용의 어디를 봐도 혹은 다른 채널을 통해 백방을 뒤져봐도 북한이 이런 걸 승인할 수도 없고요. 네. 예, 이 언론사는 상업방송사이기 때문에 지사를 북한에 못 냅니다. 그렇죠.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의 뜻에 혹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하여 이와 비슷한 기사는 여기에서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JTBC 20명이 간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 이니셜이 JTB인 사람 JTBC 20명이 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정태복 씨가. 네. 정태복 씨 20명이 가기로 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언론사의 기사들을 읽는 순간 기절 초풍을 하고 1분 뒤에 깨어나서 SBS 기자가 온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다른 데가 감히 우락가에 못해요. 여기는 너무 유니크해서. 네. 이런 곳을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 언론사의 이름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입니다. 자유한국신문. 네. LKP.news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리버티가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봐요. 그렇죠. 네. 네. 코리아 앞에 리버티가 와 있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만 있어 봐요. 그럼 자유한국 뉴스잖아요, 이거. 그러네. 그렇죠. 아니 뭐 혐의를 두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번역했더니 자유한국이네요. 리버티 네. 코리아 포스트, 리버티 코리아 파티. 네. 괜히 크게 놀라고 막 홀리 씨. 그래서 아니에요. 네. 유관이 네.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리버티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죠. 네. 그런 곳의 꽤 그 뭐랄까 주목을 받은 기사 하나를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6호 대책 세워야. 각국 정보기관 문재인 기록 은밀히 공유한 지 오래. 2018년 6월 30일 오후 12시 30분 9초. 네. 정보기관은요, 방을 붙이거나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은밀히 공유해야죠.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고요. 이건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유고입니다. 이게 참 뭐랄까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답답한 면이 있죠. 유고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부정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제 국가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유고라는 정보의 소스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유고, 대책 세워야. 각국 정보계, 문 대통령 중병설 등 민감한 정보 은밀히 공유한 지 오래. 지난 27일 청와대 김모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후 몸살 감기에 걸렸다. 청와대 주치의가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이에 따라 목요일 금요일 대통령 일정 취소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온 이래 국내외 SNS와 커뮤니티, 관계기관에는 문재인 씨의 신병에 관해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네. 저는 살다 언론이 청와대 대변인 이름을 숨겨주는 언론을 처음 봤습니다. 만약에 김의겸 대변인이 익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건 정말 기절 초풍할 일이고요. 이게 요파시 사연 보내냐? 왜 김모 대변인이라고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김의겸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자가 못 알아들었거나 김이모? 김모? 그리고 뭔가 용기가 느껴지죠. 왜요? 문재인 씨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 문재인 씨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휘하고 있는 행정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대변인은 또 대변인이라고 직함을 불러줘요. 네. 청와대 김모 씨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함을 직함대로 불러줄 만큼 교육을 받은 교양인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감정이 그 교양을 억누르는 거죠. 아, 그렇죠. 씨라고 불러야겠다는 그 의지가. 아, 이게 리버티 코리아의 뭐냐, 편집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죠. 대통령은 씨라고 부른다. 대변인은 대변인이라고 그렇죠. 불러준다. 대변인은 대변인. 그렇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조작하며 이른바 촛불혁명을 철저히 옹호했던 주류 언론 절대다수는 당연히 침묵 중이다. 그렇겠죠. 사실이 아니니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잔인하셔. 그러니까 네. 순환 논법이에요. 네. 문 씨 건강 이상설과 관련. 이제 문 씨죠. 그렇죠. 더 줄입니다. 네. 나중에는 사직통에 사는 박모 씨로 불러도 되겠어요. 네. 현재로선 국내 매체 중에는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가 관련 이슈를 공식 제기한 기사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미신적인 소문들과 함께 모 일본 매체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 중병설을 보도. 해당 기사가 SNS와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전파되며 의혹을 가중하고 있다. 예,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거였죠. 그러니까 모 일본 매체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 중병설을 보도했다. 네. 그리고 사진에 보면 그 저희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내일 저 모레 공지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본에 무슨 신문이 있어요. 일본 신문인 것처럼 생겼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있고요. 옆에 한자로 문 대통령 중병 이렇게 써 있고요. 대통령 작게 써 있는데 그 중병이라는 병자 한자 밑에 아주 작게 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문 중병 이것만 보여요. 이게 면적으로 하면 8분의 1 정도 돼요. 아니 그리고 그 병자에 겹쳐 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갑판대에 나와 있어서 지하철을 걸어가면서 빠르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병이라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붓이 그 올라가는 그 자리에 설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뭔가 일본의 타블로이드지 같은데. 네. 네. 게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 이 사진에서는 굉장히 밝게 웃고 계시죠. 건강해 네. 보이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걸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예. 네. 이 같은 혼란한 상황은 현 청와대 촛불 권력 실세들의 비정상적 반응으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정말 그 이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 이후로. 청와대 촛불 권력 실세.
촛불 권력 실세라는 워드가 하나 나오죠. 네. 이런 식의 시도가 기사 내내 이어집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김 대변인에 이어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20대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북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와 거래해온 임종석의 반응이 우선 구설에 부채질했다. 그러니까 유럽의 왕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어디 어디에 누구이고 어디 어디에 누구이고 뭐의 수호자이며 뭐뭐한 아 그거 어디선 왕이고 어디선 대공이고 대공이고 지극지존 뭐 자해하시며 어디 어디에 뭐 백작이고 하고 뭐를 옹호하며 어디 어디 지휘관인 왕이잖아요. 그거 소개하기 전에 here yeah here yeah 그러니까 예의를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그리고서 나온 거는 아 그리고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얘기 안 해줘요. 대통령 비서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석의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꾸미는 게 이렇게 긴데. 임종석 16세. 아 이거는 네. 브루스 버퍼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네요.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20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구워가보았다면 거래해온 임종석 이렇게 꾸며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김 대변인의 반응이라는 문장이죠. 네.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 씨는 널리 알려진 대로 임 씨죠. 20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미명으로 오직 김가세습 대량학살 독재자의 입장만 옹호 찬양 대변해온 반미주의자다. 소개가 안 끝났어요. 그는 소위 비서국 정치를 앞세우는 공산당식 서열관에 따르면 허수아비 최고 지도자보다 실질 서열은 더 높다는 비서실장 직책을 차지했다. 이건 임종석 평전이네요. 그렇죠.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 공산 아직이라고 해야 되나? 공산당 서열관에 따르고 있지 않는데 공산당식 서열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보다 더 높다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예. 네. 총리도 아닌 비서실장이 김 대변인 발표 후 회의를 주재. 긴급 상황이 아닌 한 문 씨에게 일체의 업무 보고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 현 종북반미 촛불정권 탄생 1등 공신 그룹에 속해 승승장구하던 탁현민도 곧바로 연가를 했다. 야 비서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길게 소개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북반미 촛불세력, 아 촛불정권이고 1등 공신 그룹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워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또한 대중들에게 포장된 이미지와 달리 젊은 시절부터 잘하는 이들 사이에선 온갖 악덕과 위선, 불화의 근원으로 유명한 유시민 역시 돌연 정계 은퇴 암시 발언을 방송에 흘렸다. 모두 문 씨가 감기 몸살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라진 직후부터다. 아니, 유시민 작가가 정계 은퇴를 이렇게 늦게 했나요? 감기 몸살 7개월차.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하지 않았나? 직후에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야,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 설명은 예. 악덕과 위선, 불화의 근원. 문 대통령이 감기 몸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줄 보면 감기 몸살이라는 미명. 미명. 저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예. 제가 감기 몸살입니다. 감기 몸살이라는 미명으로.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베이스가 된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은 분들은 이 소개법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직함이 많거든요. 이 세 명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반응 하나하나를 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소개에 집어넣어놓고 했죠. 그러게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근데 멋있지 않아요? 온갖 악덕과 위선, 불화의 근원으로 유명한 유시민. 그러니까요. 무슨 서커펀치 주인공 이름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저런 정황이 겹치며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재인 유고설, 문재인 이상설은 계속 구체적 형태를 띠며 전파 중이다. 아, 이 글쓴이의 나이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뛰어다녀야지 지하철에서 어디 앉으려 그래.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커뮤니티란 어디일 것인가. 네.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문 씨가 취소한 일정과 미팅 상대방들의 남다른 비중을 감안하면 어느 모로도 단순 감기 몸살로 해석하는 게 극히 부자연스럽다. 통상 그 연령대에 심한 감기 몸살이 걸린다 해도 강도 높은 특수주사 한두 방이면 하루면 낫는다.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가요? 일단 그 나이가 돼봐야 할 것 같고 뭔 주사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강도 높은 특수주사 한두 방이면은 한 6시간 멀쩡해지고 다시 아프죠. 아 잠시 동안. 약 기운 없어지면 다시 아프고 그러죠. 그래도 국가 지도자인데 주사를 한 번 넣을지 두 번 넣을지는 큰 차이 아닌가요? 주사 한두 방.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두 방이면 낫는다라니. 기왕 한 방 맞으려고 이거 링고 수액 같은 거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왕 한 방 맞은 거 그것도 두 번 한지 한 번 한지는 중요한 차이잖아요. 원 플러스 원 굉장히 어바웃하게 한두 방이면 하루면 낫는다. 이 강도 높은 특수주사가 뭔지 모르겠고요. 강도도 높은데 심지어 여튼간에 저는 이제쯤 되니까 이제 좀 익숙가 좀 이렇게 눈에 익은 내용이 들어오는 게 그 네. 유튜브에서 문재인 건강만 쳐도 아까 이제 윤세민이 소개해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채널들에서 두꺼운 글씨로 앞에 쫙 깔아놓고 건강 이상설 뭐 다음 달에 무슨 뭐 사망할 수도 그런 식이 막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본 기억이 납니다. 최근엔 치매설이 가장 핫해요. 네. 그건 아마 선거 때도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 이상설은 이때 굉장히 핫했던가 봅니다. 네. 사실 문재인 씨의 건강 이상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기자도 수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관련 제보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네, 드디어 취재 내용이 나옵니다. 취재원 보호차 신분을 밝힐 수 없으나 이런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취재원은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 소식통은으로 충분하죠. 네. 네. 트럼프 그룹 및 미 공화당 직계 보수 한인들 일부 전문의들이 김정은과 문재인의 구체적인 질병명과 함께 각종 경고와 정보를 제공했다. 이게 참 궁금한 게 일부 전문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뭐 병원에 찾아간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사진 영상 같은 거 공개된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의료인으로서 공개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트럼프 그룹 및 미 공화당 직계 보수 한인들은 뭐예요? 트럼프가 직계로 보수 한인들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그룹 및 미 공화당 직계 보수 한인들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직계 보수 한인은 어떤 의미죠? 공화당에서 낳진 않았을 텐데. 공시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관찰하고 있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직접 연결이 있는 그룹이라는 의미겠죠? 그 직계 보수 한인데 저 아는 저 동네에도 공화당 한의원 있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방미 당시 문재인과 지근거리에서 직접 만난 이들은 당시에도 어딘가 이상했다. 표정이 이해가 안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적화 영방제 개헌과 미군 철수를 추진하려는 촛불 정권의 본질도 잘 알고 있다. 아는 게 많으세요. 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최소 헌법에 명백히 위반한 불법 탄핵을 당했다는 점. 헌법도 잘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정치 재판의 억울한 희생양이란 사실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놀랍죠. 건강 이상설에서 시작했는데 탄핵이 불법이었다는 문단이 끝나요. 게다가 전문의들도 탄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도저히 기사의 흐름으로 감춰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설적으로 되게 다정하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한테 되게 다정하게 얘기해줍니다. 내가 아는 소식통이 있는데 누구인지 밝힐 순 없지만 이런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이 이상하대. 되게 듣기 좋게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탄핵은 잘못됐어라고도 말해주죠. 그러니까요. 문재인 건강 이상 말하나 말고 탄핵이 잘못됐다고도 얘기해줘요. 그냥 무지무지하게 못 쓴 문장이죠. 근데 확신을 줍니다.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친구들이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뭐 정치와 상관이 없다라는 문장이 뒤에 따라와지 신뢰성이 원래 올라갈 텐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읽고 싶은 문장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백악관 안팎에서 무능한 게 짝이 없다는 평판을 받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 3월 8일 어딘가 당황한 표정과 어눌한 발음으로 백악관 안뜰에서 역사적 미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급조한 발표문을 읽을 즈음 이미 특정 보수 언론의 실명이 거론된 모 기자에게 구체적 진료 기록이 이미 넘어갔고 평소 강골이던 그 기자는 자료 확인 후 너무 놀라 손이 다 떨렸다더라는 이야기는 알만한 이들 사이에선 비밀도 아니다.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호가 있어요. 예. 예, 백악관 안팎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평판을 했던. 아, 근데 너무 초라하다, 앞에 비하면. 그렇죠. 네. 온갖 악덕과 위선, 불화의 근원에 비하면, 무능하다는 건 그냥 능력면에 있어서, 그렇죠. 뭐 인격을 모욕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1등 공신 그룹이라도 속하든가. 북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와 거래해온 것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요. 너무 그렇죠. 초라하다. 너무 초라하다. 그렇죠. 이렇게 캐릭터의 비중에 대해서 차별을 차등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콕 집어서, 백악관에서 타국에 걸려고 발표하도록 하는 영광을 줬고 그때 어떤 소식이 어떤 누군가에게 넘어가서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랐다. 네. 손이 다 떨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그 기자는 평소에 강골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 소식통은 어떤 기자는 이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미 특정 보수 언론이 실명이 거론된 모 기자.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라고 장치를 두 개 썼죠. 그죠. 취재원 보호차 신분을 밝힐 수 없으나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한다는 데서부터 뒤가 구리죠. 예, 장치 표현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 이 문장은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이미 특정 보수 언론의 실명이 거론된 모 기자 있잖아요. 특정 보수 언론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또 비슷한 기사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죠. 모 기자.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예. 자기는 아니겠지? 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페이크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와, 맞는 문장이 나왔네요. 야. 시간에 맡깁니다. 그래야죠. 근데 따라서 이게 서프라이즈가 됐죠? 그래서 지금 밝혀졌잖아요. 사실이다? 아니다! 정답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워낙 중요하고 잠재적 폭발 가능성이 크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죠. 잠재적 폭발 가능성이 무슨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예. 폭발 가능성이 잠재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폭발 가능성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네요. 함정이 많아요. 때문에 복수의 미 정보 당국들은 오래전부터 좌우를 불문, 문재인 등 대통령 후보감으로 뽑고 봤던 이들에 대해 철저한 정보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촛불혁명이란 미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 정권 핵심들의 과거 반미 행적들, 조선노동당과 중공의 간첩인 재미종북 인사들과의 연계 여부. 사업권? 중공은 없는데요. 아. 아니요. 아, 그 네. 김송성우는 네.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중공으로 부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별로 안 남았고요. 그리고 중공이 만약에 옛날에 간첩을 뿌렸는데 그가 살아있다면 아주 장수하시는 중이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아직까지 현역에 계시다니. 사업권, 권력 주변의 약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했으며 판단은 진작 내려져 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과 분량과 지면을 들여서 내 말이 왜 신빙성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 말이 왜 신빙성 있냐면 난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정보도 갖고 있고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있는데라는 말투인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기사로 나왔을 때 놀라웠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네, 이 얘기는 작년 추석 때 들었어요. 네. 작년 추석 때 큰 집에 갔는데, 큰 집에 갔는데, 이걸 또 큰 집에서 들었다고 할 줄이야. 네. 그 큰 집에 저 조선노동당과 중공의 간첩인 재미 종북 인사들이 있군요. 아니, 그 사람들은 저기,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 터미널에 가 있지.
톰 행크스처럼. 네, 어디 공항에 지금 공항에서 공항에 40년째 생활하고 있겠지. 40년 더 됐구나. 네. 그 뭐 그 어디 그랬어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유튜브 보니까 아 네. 그게 문장을 시작하는 네. 단어군요. 그 유튜브 네. 보니까 그 이제 문재인이가 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트럼프가 문재인 패싸고 그냥 아베랑 단둘이만 얘기한다던데 뭐 이러면서 네. 그걸 좀 똑똑한 어휘라고 생각하는 단어들로 바꿔놓으면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번 추석의 기사읽기 놀이는요. 우리가 차원 이동을 통해서 평상시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미디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식의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왜 믿을 만한가에 정말 너무 긴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되네요. XSFM입니다. 아르슨 by John Verweyens. Access Mall Fragrance Store에서.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채갑 29 days.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 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액세스몰에서 전용 특가를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한국 상황의 특수성상 어느 때보다 대통령직 수행자나 직계 가족들, 측근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화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지속 중이며 통상 해당자들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아, 와, 사랑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문장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저 이제 이게 저 설하고 추석 때 이거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문장들이 그다지 놀라지 않게 돼요. 강화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지속 중이며 특히 우방이건 적이건 VIP의 의료 기록 확보는 인텔리전스 세계에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보 세계의 에티켓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힐 수 없다. 나는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말은 맞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나는 알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고 밝힐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한 대여섯 문단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아는 그 인텔리전스라는 세계에서는 기본이야라는 말이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단순 육안 분석만으로도 전문가들이 쉽게 심각한 이상징후로 꼽는 문씨의 비정상적으로 붓는 안구 등 안면 상태는 우선 정상이 아니다. 또한 극소량의 전자파 조종만으로도 심각한 두통과 피로를 유발하는 치아 임플란트 부작용 상태, 어눌한 발음과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등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극소량의 전자파 조종만으로? 사람을 EMP 쇼크웨이브를 같은 걸 쏴서... 조종할 수 있는가요? 두통과 피로를 유발. 진짜 놀라운 거는 그게 임플란트의 부작용이에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의료시술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물어봐야겠다. 아버지를 조종, 제가 이번 추석에 가서 아버지를 조종해 보겠습니다. 극소량의 전자파로. 그죠? 전자파로. 전자파 어떻게 쓰지? CRT 모니터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네. 켜놓고 아빠 따라다녀요 막 이렇게. 어플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치아 임플란트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렇게 그 게다가 말들이 인신 공격이 많죠. 네, 맞아요. 안구 안면이라든가 비정상적이라든가 건강을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인신 공격을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드러나죠. 이런 어휘를 쓰는 이제 매체들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네. 거듭된 방미 등 해외 정상 접견 과정에서 쉽게 채취 가능한 모발이나 타액 상태, 체세포나 비듬, 식사 잔여물, 가족력 등에 대해서도 중복적 데이터 입수와 철저 정밀 분석이 들어간다. 네. 미션 임파서블을 좀 본 경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거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네. 이 내려왔을 때도 이런 말 나왔었죠. 이걸 그 생체 정보가 들키는 걸 겁을 냈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러시아 쪽과 관련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더 가관이다. 가관이겠죠. 지금까지 가관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범공산 진영 출신이라 아군일 거란 나이브한 착각은 버려야 한다. 자, 의견 또 들어가고. 의견 들어가는 지점이 아주 제 의도와는 너무 달라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 미국뿐 아니라 푸틴은 아예 남다른 프로 KGB 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사태 판단을 온전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왜 재미있는, 이 글이 왜 재미있는지 알았어요. 이야기를 한 문장 진행한 다음에 세 문장 정도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일단 첫 보물에 굉장한 매니아네요. 나이브한 그렇죠. 착각은 버려야 돼! 네. 그런 사실을 잊으면 온전히 사태 판단을 못해! 얘기 한참 또 하고? 프로들은 수집한 정보를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고유한 방식으로 직간접 경고를 보낸다.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우매하게 JFK식 테러를 가한다거나 하는 재래식 방식은 불필요해진 지 오래다. JFK식 테러라는 건 JFK가 했던 테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했던 일에 대한 얘기죠? 예. 문 씨나 주위 반미 종북 측근들은 이번에 감기 몸살이라는 대외비로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실히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출구를 모색하는 게 이로울 것이다. 감기약을 먹으란 소리죠. 가정의학과에 가봐라.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는 그 네. 프로들이 각국의 프로들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당사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를 좀 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고유한 방식으로 아마 간접 경고를 보냈겠죠. 그게 감기 몸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죠. 감기몸살,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주요합니다. 네, 감기몸살이라는 정보를 흘려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를 줬고 이미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세계관인 거죠. 따라서 이 기자가 알고 지내는 존재는 미생물입니다. 네. 바이러스 등등등 중공 출신에 여튼 공항 밖으로 못 나가네. 일단 문 씨 주치의는 문 씨의 실질적 건강 상태를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투명하게 밝히고 사실과 비사실을 구분해 불필요한 루머 확산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 날 차단해라! 라는 얘기죠. 예. 대통령 의료기록은 극비라는 둥 하는 핑계는 무의미하다. 이 촛불 권력과 탄핵 가담자들이 이미 현역 박근혜 대통령의 온갖 의료기록을 다 까발리고 주치의까지 구속한 순간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여기죠. 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주치의가 왜 법적인 제재를 받았는지 의료기록을 왜 알아내야 했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싹 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이던 당시에 의료기록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탄핵 정국이 오기 전에도 가끔씩 감기 같은 이유로 그 업무를 중단한 일이 몇 번 있었죠. 네. 네. 그때 비판이 나왔었어요. 그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국가 기밀인데 그 감기 같은 걸 이렇게 자주 밝혀도 되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이 건강 이상 음모설은 미국 네. 대선에서 한번 히트를 쳤죠. 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네. 또한 선진국이라면 통수권자의 심신건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개인의 병력으로 인해 유고 등의 위기 발생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건강 상태를 공개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문 씨의 상태가 대체 얼마나 위중하길래 고작 감기 몸살 정도로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한미동맹의 틀은 유지 중인 상태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면담까지 회피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계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늘 첫 그 칼럼에 나왔던 것처럼 한미동맹이 깨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깨져 있다고 말하면 너무 나가잖아요.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한미동맹의 틀은 유지 중인 상태라고 네. 표현하는군요. 그래서 네, 그게 고민의 산물인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단어를 바꾸면 한미동맹 중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좌파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는 않았는데 깨지지 않았다는 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 모든 고민의 산물이 한미동맹의 틀은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유지 중인.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강력 제기되는 한미동맹 파괴가 목적이라
와병을 핑계로 일부러 피했다거나 심지어 청와대 내 강경주사파에 의한 감금설, 투약설, 투약설, 안면마비설까지 나돌 정도면 정상이 아니다. 그쵸, 누가요? 정상이 아니지. 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웃기 어려운 게 이게 이걸 퍼뜨리는 채널들이 많아졌고 네. 그게 효과적이 됐으니까 이게 퍼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커뮤니티는 정상이 아닐 거예요 지금. 네. 게다가 이 건강 염려설이 일각에서 강력히 제기되는 게 한미동맹 파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네. 음모론 컨텐츠 시장이 작잖아요. 그렇죠. 기회네요. 네. 그 음모론의 천재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음모론 네. 컨텐츠가 시장이 꽤 크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선 서프라이즈가 독식을 하고 있지만. 아, 그건 그래요. 대변인 발표대로 순전히 몸살 여파일 뿐이라 해도 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부실한 대통령은 이 엄중한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100% 부적격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촛불 전대협 권력 코어 집단은 나왔어요. 단어들이 다양합니다. 네, 나왔어요. 촛불 전대협 권력 코어. 이 단어 메이킹 능력이 다시 한번 발휘되죠. 네. 수십 년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망상에 빠져 스스로 북핵 개발을 합리화하며 동조했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오고 있으며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사교체제와 북한 인권 말살에도 사실상 공범으로 가담한 자들이다. 자, 이게 말이에요. 촛불 전대역 권력 코어 집단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가면 누구의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살짝 내부의 커뮤니티를 위한 수식어인가라는 생각도 들죠. 북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 답이 안, 맞아요.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네. 염려가 네. 있으면은 이렇게 길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교한 고양이 그 펫포르노 같아요. 고양이가 나왔으면 뭘 무는 거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 네. 레이저라도 한번 긁어야 되고 네. 그리고 바닥으로 한번 자빠지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문법들을 지키고 있다. 필요한 걸 다 말하는. 강아지가 나오면 배도 긁어줘야 되고. 네. 그렇죠. 예. 던지는 걸 뭐 물려 그러면은 저 뭐냐, 슬로우 비디오도 한번 나와야 되고. 여기선 이런 문법이군요. 예. 북한이나 종북을 이야기하면 길게 떠들어주고. 예. 예. 평양과 오래 손잡고 일해온 이들 코어가 2016년 구구절 북의 히로시마급 원폭 실험 직후 곧바로 실체 없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마녀 사냥을 통해 촛불혁명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남침을 강행. 선거라는 형식만 빌려 남한 권력 사치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백악관과 미전체 정보당국 기관장 종합회의 등에서 수차례 상세히 논의되어 알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은 상세히 알고 있다. 그럼 미국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와서 한국을 짓밟아야죠. 어떤 나라인데 미국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남침이었던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신비스러운 믿음입니다. 네. 박근혜 탄핵은 남침에 해당하는군요, 이 사람 남침, 머릿속에서는.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지금까지 문장이랑 결이 살짝 달라요. 지난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문장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서로 안심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클럽의 문을 여는 암호 같은 거군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을 쓰면서 상상력의 범위가 점점 퍼지고 글을 쓰는 순간에 필력이 진화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그거는 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레포트 쓸 때 많이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의 정권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뤄진 정권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매우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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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해 그들이 오래 기획한 이른바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직후 무수한 투표자들의 증언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바닥에서는 심각하게 퍼진 상태이며 관련 소송들이 제기 중이나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주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인 거지. 박 대통령 죽이기와 탄핵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주류 언론과 반대 좌파 진영의 비열한 러시아 스캔들 케이스와 이례적일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 아, 트럼프 편입니다. 네. 다만 네. 박 대통령은 이들 진영에게 일단 패배에 탄핵 감금당한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일 정도다. 아, 이 세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채로운 것들이 너무 많네요. 해외 관광 처음 온 기분입니다. 아, 박근혜와 트럼프를 비교하는군요. 트럼프는 살았고 박근혜는 갇혔다. 네, 젖고. 이에 관해서도 미국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핵심 정보팀에 있던 이들을 이런 사람들도 알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여러 시나리오들과 솔루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망 중이다. 아, 이거 자랑이구나, 이것도. 그런데 또 걸려넘어졌네? 네. 재밌죠. 백악관과 미 전체 정보당국 기관장 종합회의가 나오죠. 미국은 정보기관 당국이에요. 한국은 굴지 대기업 핵심 정보팀이에요. 아. 가치관. 그러니까 CIA랑 뭐 그런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정보기관들과 네. 대등한 조직은 한국은 대기업인 거예요. 삼성 미전실. 이게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 유명한 망토죠. 네. 한쪽에 미국, 한쪽에 삼성. 삼성이죠. 저는 거기에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웃긴 게 그 사람들 집회에서 브라질 국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왜요? 사신 분이 새마을이랑 헷갈려. 근데 이게 정말 기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을 예상할 때도 가장 먼저 주가 하락을 걱정하듯이. 그렇죠. 정신 상태를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그 알파벳 세 글자로 되어 있는 멋있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기관들과 한국이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건 대기업 정보팀인 거예요. 한국도 정보기관 있을 텐데. 우리의 대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얼마나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 우리가 글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자유롭게 내비두면 한국은 대기업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긴 하나. 근데 그렇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강자에 대한 그 종교적인 신앙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거네요. 대기업의 그 로고와 미국의 성조기가 강자라는. 그렇죠. 그 강자에 대한 그리고 그 강자의 능력에 대한 종교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걸로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군요. 네. 강자에 대한 신앙이라는. 네. 지금 이 황당한 능력들을 봐봐요. 물론 뭐 인종석 비서실장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의 능력은 뭐 DNA 채취하고 뭐하고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네. 그런 강자의 감정이입을 하는 거군요. 네. 저더러 그런 집회 나가라 그러면은 한쪽에는 페이커, 그죠? 이쪽에는 론다 로우지 깃발서 흔들고 막 강자들이거든 내 머릿속에서. 알았어요. 힘의 상징. 그렇죠. 그러나 부정선거 논란과 건강 이상설을 떠나서라도 문재인 씨의 대통령직 수행 자체부터 어불성설이다. 아, 짜증났어요 드디어. 근본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자녀 임기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조차 없다. 다른 선출직 보궐선거 당선자들의 입법례 및 일련의 탄핵 과정과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감안하면 2018년 2월 25일자로 자녀 임기를 채웠으면 물러나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엄정히 판단하면 이 권력은 사실상 청와대를 불법 점거 중인 상태다. 주제문이구만요, 이 네. 기사에. 진실이나, 네. 김성소 씨가, 네,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네, 놀랍죠. 네. 진실이나 법은 세뇌된 다수결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진영은 평양 사태뿐 아니라 38선 이남에서도 언제라도 대통령 유고 상태가 전개될 수 있는 옵션이 작동 중인 심각 단계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전략을 보다 철저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네. 이 심각 단계 뭐예요? 자기가 책에 하나 만든 거예요? 평양 사태는 뭔지 모르겠고요. 네. 최종적으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남침이었고 백보양보에서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뇌된 다수결의 결과 그렇죠.
2018년 2월 25일자로 잔여 임기를 채웠으니 물러났어야 했다.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네. 네. 이 심각 단계가 이게 재난 단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되게 말을 길게 돌려서 하는 편이니까 이걸 짧게 줄이는 것도 중요해 보이죠. 대통령 유고 상태가 전개될 수 있는 옵션이 작동 중인 심각 단계에 처해 있다는 현실. 즉 대통령이 많이 아픈. 예.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다시 앞으로 쭉 돌아가 보면 대통령이 아프다는 근거는 일본에서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요. 다수의 전문가가 아 대기업하고 CIA하고 FBI하고 아니 그 저기 공화당 중공 공화당 직속 공화당 직속 한인 한의원 공화당 직속 한인은 직계 한인은 진짜 웃기네. 공화당에서 낳은 한인들이 판 관상을 보고 북에 혹은 목에 아니 근데 그 아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북의 지령을 받아서 남침한 사람이니까 빨리 아파야죠. 아, 아직 전략을 못 정했다. 예. 지금 이 기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예. 아무튼, 이 처음에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 언론이 그랬다거든요. 네. 그리하여, 일본 언론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모 언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라고 100% 장담할 순 없습니다만, 일단 사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어 있는 곳이, 네. 그리고 보도 일자도 비슷한 곳이, 석간 후지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은 그 이게 공정함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가가 네. 단어를 선택하면은 공정함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구글에게 맡겼습니다. 네. 우리의 신은 구글이죠. 네. 네. 우리는 조사 정도만 고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장을 깔끔하게 하기만 하고 기본적으로 구글이 직접 번역해줬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짤방이라고 설명해드린 문중병 작게 살살 이거 이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XSFM입니다. 3D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값 29 days.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 days. 문 대통령 중병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까지 취소. 석간 후지 2018년 6월 30일 한국의 문재인 가로 열고 문재인 가로 닫고 대통령이 네, 한자로 쓰니까요. 한자로 쓰니까. 네, 읽는 방법을 써준 거겠죠? 네. 이번 주 초부터 잇따라 공식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파문을 펼치고 있다.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뭐, 확산되고 있다 네, 정도겠죠. 뭐, 네, 그렇겠죠. 네. 피로에서 오는 감기 때문에 휴가를 취했다고 되어 있지만 한반도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동맹국인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회담까지 중단된 것은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해 한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4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문 대통령. 무슨 일이 있었나? 중앙일보 28일.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도 중단. 걱정되는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 조선일보 28일. 모든 의문이 풀렸네요. 이것도 순한 논지네요, 결국. 그 후지 석간 후지에서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저 기사를 따서 갖다 썼고. 그러니까 이제 몸살의 크레센도죠. 몸살, 몸살. 그 몸살을 일본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럼 또 받아주고 저기서. 아니요, 몸살 감기가 없기 때문에 피로로 인한 감기라고 말한 거예요. 아. 그런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예, 예. 몸살 예. 감기. 예. 중앙일보의 기사는 문 대통령이 27일
몸살 감기로 주말까지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등 과밀 스케줄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몸살 감기로 29일까지의 일정이 중단, 연기된 것으로 밝혔다. 27일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지난 우승국 독일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매티스와 대통령과의 회담도 중단됐다. 북한 정세가 격동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 앞에 기사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거가 안 나왔는데 일단 결론을 냅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 정세는 항상 격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은 맞고요. 격동하고 네. 있어요. 이거죠. 조선일보가 정치권에서 일주일이나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냐.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냐가 중병설로 간 거고요. 그렇죠. 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심각한 것이 아니냐가 중병설로 간 거고, 그게 중병설의 캡처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기사까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아, 여기에도 또 재미있는 구문이 나오죠. 조선일보가 따옴표를 써가면서 경제와 북한 문제 등 블라블라 하는데 심각한 게 아니냐 하고 따옴표 쓴 다음에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즉 조선일보도 소문이 있다고 말했고요. 이 석간 후지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고요. 조선일보가. 따라서 이걸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즉 말한 사람이 아직 실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버티 코리아에서는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미심쩍은 소문들과 함께 모 일본 매체가 공개적으로 오픈히 문 대통령 중병설을 보도, 해당 기사가 SNS와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전파되며 의혹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썼죠. 네. 한 바퀴 돌았죠. 이것이 신비스러운 작가 동력. 빙글 한 바퀴 돌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탓이 아니죠. 전두엽 의장 출신으로 20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와 거래해온 임종석 비서실장의 반응이 우선 구설을 부채질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그냥 의심만 했는데 구설을 부채질했어요. 그리고 네. 온갖 악덕과 위선 불화의 근원으로 유명한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시민작 루트 오브 올 이블. 예. 그리고 1등 공신 그룹에 속해 있던 승승장관은 탁현민도 연관을 냈고 휴가 내면 죽은 줄 알아? 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퍼지고 퍼져서 저도 이제 그냥 보수 말고 우익이나 백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채널들의 미디어들도 최대한 많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난달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뭐라고 나왔냐? 감기 몸살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자세히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국가에 중차대한 일이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잠수를 탔기 때문이고 네. 여기에는 이유는 절대 알리면 안 되는데 병세가 있으니 쉰다고 한 거고 이건 적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쉬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일주일 가지고 박근혜 7시간을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놈들이 일주일째 뭐 하는 거냐. 박근혜의 7시간, 문재인의 7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뽑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서 한 일주일 써먹어 보다가 예. 안 되니까 내려요. 그것도 프로모터들이 또 머리는 빨라. 두뇌에서는 빨라. 이거 장사 안 되네 하고 내려. 벌룬을 한번 띄워본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여기서 왔군요. 재밌네. 그리고 의외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분들 사이에서도 일본 언론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외신으로 치기 때문에 공신성을 살짝 높게 보는 경향이 그렇지. 네. 있죠. 타블로이드지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뭐랄까 공신적 있는 외신으로 분류할 필요까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몰타 언론, 아르바 언론 이런 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외신은 외신이니까요. 예, 다를 바 없다. 예. 우리 사정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네. 다른 버전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환구시보의 기사들을 따오면서 그렇죠. 중국의 언론인 환구시보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많이들 하죠. 기본적으로 그 외신이 우리보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더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좀 해묵은 신화가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네요. 이 글 쓴 사람 보면. 네. 내가 외국에 누구를 아는데 라면서. 그리고 그 미국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양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 있는 장치로 JFK가 쓰인 것도 멋있죠. 고풍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죠. 네. 존 F. 케네디가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JFK. 아, 지금까지 그 네티즌 381호 설명을 해드렸던 것들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먹히는 세대에게는 무엇이 페이소스일 것인가를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점잖은 공부 열심히 해서 기사문 잘 쓰는 기자들이 이런 사람들 무시해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는 독자를 무시해가지고는 힘들 것이다.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할 테니까요. 틀림없이. 그 점에서요. 예. 광고를 듣고 예.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주옥 같은 기사를 하나 마지막으로 덧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라이트하게. 예, 하지만 예, 뉴미디어를 만나고 있는 2018년 추석의 기사읽기 놀이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네티즌 381호하고 유승균 PD하고요. 어, 김송송께서 끌려와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네. 활자를 읽으면서 뭐랄까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계세요. 오늘 정말 문화 컬처네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윤세민이 얘기해줬지만 우리 또 추석 되면 어르신들한테 들을 얘기 그렇죠입니다. 네. 어, 저는 이거 그래서 많이 피했거든요. 저희 집, 저희 아버지도 만만치 않으셔가지고. 그 도망 다니는데 익숙해져 있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에 들으면, 이번에 이제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들으면 어르신들이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을걸요? 뭘 보고 저러는구만. 맞아요. 예. 소스가 여기였구나라는 걸.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결국 시민의 승리. 에이? 기사만 보면 제목이 따옴표 우리은행 느낌표예요.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따옴표 결국 시민의 승리 따옴표 두 개 시민의 승리. 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2018년 9월 6일 오후 8시 28분 38초. 우리은행 앞 인공기 달력 규탄 마무리 집회가 열렸다. 그럼 그동안 집회를 꾸준히 해왔단 소리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긴 역사가 마무리되는. 예, 마무리가 됐다는 걸 들으면서 시작됐다는 걸 아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골랐던 이유는 뭐랄까 솔직히 황당한 내용도 많고 이걸 믿을까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한데 이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사람들 혹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 이거를 이 점에 있어서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끈기. 지속성. 아, 그렇죠. 우리가 그 CS 하시는 분들이 수준 낮은 고객들 조심하잖아요. 그 네. 예. 이유가 뭡니까? 끈기 있거든요. 그죠. 끈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이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이라는 워드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예요. 저. 저도. 예. 여기 모두 앉아있는 모두입니다. 2017년 지난해입니다. 2017년 12월 30일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디지털 이슈팀이라는 기사인데요. 우리은행이 인공기가 그려진 탁상 달력을 발간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근데 조선일보의 기사도 사실은 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따온 겁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은행에서 발간한 탁상 달력 사진을 올리면서 2012년 12월이니까 다음 해 달력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은행의 그렇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사파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10월 달력 그림에 을 보면 통일나무라는 큰 나무가 그림 중간에 있고 왼쪽으로 태극기가 뻗어나오고 오른쪽으로 인공기가 뻗어나와 있어요. 통일나무에서. 그 네. 그림을 지금 저 에디터하고 성우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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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인공기가 보여요. 네. 인공기가 네. 있어요. 그냥 네. 저 그러니까 남북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통일이란 게 이런 개념이라고 교사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재능 있는 학생이 그릴 만한 그림. 그렇습니다. 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뿌리를 가진 동등한 나라인가라며 저는 민노총 달력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은행 왜 이러나요? 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민노총이 의문의 일패를 거둡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뿌리를 가진 동등한 나라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저는 이 문장이 그 논란이 될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일단 그렇죠. 아, 그 문장도 네. 그 외교도 일임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하면 안 되는 말이고요. 예. 예. 하지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 이렇게 한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실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의 마법이죠. 우리은행이 이때 너무 많은 그 비판을 받으니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우리 미술 대회, 우리은행이니까요. 수상 작품을 싣고 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수상 작품을 올린 거예요. 네. 대회는 우리은행 후원으로 열리지만 미술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럼요. 심사위원은 당연히 외부에서 위촉하죠. 네.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 학생이. 이제 1년 지났으니까는 그 한 살 더 그 나이가 드셨을 텐데 굉장히 잘 그렸어요. 네, 그렇죠. 학생들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정치색 논란이 일지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매년 하던 대회에 그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달력에 넣어서 발간했더니 정치권에게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 뒤로 당 대표급에서도 발언이 나고 굉장히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이야기는 하지 않고도 세태를 한탄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초등학생 그림에 인공기가 나와? 인공기를 그리는 나라가 되었다. 네. 그게 달력에 실리는 나라가 되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세상을 한탄할 때 나오는 중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인공기를 그리는 나라. 위험해 보이잖아요? 아니, 그치. 초등학생은 그림을 그려, 원래. 한 줄로 줄이면 위험해 보이잖아요. 초등학생이 인공기를 그리는 나라 그러면 막 숨어서 인공기 그림에서 핵맥을 꿈꾸고 있을 것 같잖아요. 흥분하고 막 네. 좋아하고. 위에서 내려오면 내가 여기서 같이 준동해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촛불혁명, 준동. 촛불혁명 남침이 오면은 나도 같이 여기서 반응해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초등학생이 인공기를 그리는 나라. 그거였던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인데 거의. 네, 그 마인드를 건드리는 거겠죠. 그 감성을 건드리는 예, 시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놀라웠던 게 이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게 이미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다시 볼까요? 시민이 승리한 게 언제였죠? 9월 6일이요. 2018년. 이번 달입니다. 9개월 동안 투쟁했군요. 와. 예, 9개월 동안. 우리 은행 본사 앞에서. 이달 초까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집회가 있었던 거죠. 우리은행 본점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 근처에서 직장 생활 혹은 생활을 영위하시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집회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좀 듣고 싶네요. 증언을. 네. 끈기. 예. 끈기. 아니 근데 예. 무슨 근거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게 기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심판이 있었단 얘긴데? 레프리가 있었든지. 네. 2018년 1월 4일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규탄 집회를 시작한 이래로 약 9개월에 걸친 인공기 달력 제작,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 규탄 집회를 이어왔다. 근데 또 9개월에 걸쳐서 인공기 달력을 제작한 게 아닌데 문장을 잘못 썼죠? 네. 예, 규탄 집회를 한 게 9개월이죠? 규탄 집회를 이어왔다는 네. 말 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은행 규탄하면서 인공기 달력, 김정은 화형식을 진행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글을 열심히 쓰다 말고 그 조사 빼먹는 거. 우리 은행 규탄하면서 감정이 더 이렇게 네. 고양되는. 네. 이때 평창 올림픽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인공기 달력 화형식을 막고자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여 애국 집회 자유를 막고 정치 탄압을 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평창 올림픽 시즌에 경찰 병력이 이 주변에 배치됐었단 말이겠죠. 제보와 증언 듣고 싶네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그 신고된 집회도 네. 화형식은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거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경찰은 당연히 가야죠. 화형식을 한다고 하면. 네. 네. 이런 모습은 두 번에 걸쳐 외신에 보도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로 퍼져나가 문재인 정권의 침북, 태극기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아, 아까 기사 보다가 이 기사 보니까 문장이 한층 어지럽죠. 네. 그리고 저는 이 그 글을 쓸 때 두 번을 두라고 안 쓰고 숫자 2를 쓰는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예. 이런 모습은 2반에 걸쳐 외신에 보도되고 그리고 또 유튜브 되게 좋아하는 거 티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만 해도 될 걸 전 세계로 퍼져나가. 그러니까 외신과 유튜브가 동급으로 나열되어 있죠. 네. 외신으로 보도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가. 네. 또한 그 동급으로 나열이 돼서 동급으로 나열되면 안 되는 문장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 태극기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 이 두 개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론을 악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요? 이게 되게 좋나 보네요. 예. 우리은행의 고압적인 태도를 꾸짖기 위해 행장집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난장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래도 난장 집회를 하니까 당연히 맞겠죠. 고압적인 태도를 그리고 보이지 않을까. 본점도 아니고 행장 내 집으로 갔대요. 야, 우리 은행장 된 게 뭔 죄라고 이런 것까지 집회를 맞아야 됩니까, 집 앞에서? 9개월쯤 하면 별거 다 하는 거죠. 아, 그거 궁금하네요. 이렇게 장기간 투쟁을 하면 로테이션이 있나 봐요. 그, 왜, 손석희 사장 앞에, 자택 앞에서도 시위가 한번 있지 않았나요? 네네. 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게 어떤 한 3개월이나 4개월쯤에서 한번 기획이 되나 보죠? 그렇죠. 네.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난립하겠고, 한 네. 곳에서 계속 집회하고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종북 좌파 투성인데, 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행장집도 가고, 네.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행장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요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 행장집에 갔어. 그게 그 탄핵 시즌에 그 특검을 지휘하던 검사 내 자택 앞에서 박영수 특검 네. 앞에서도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해보고 네. 이 블루오션을 느낀 거죠. 누군가의 집 앞에서 하면은 카메라가 몇 대 더 오더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신의 한 수에서는 탄핵 심판 시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즌에 아 그게 누구였죠? 나중에 홍준표 대표 옆에 서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군복 같은 거 입고 야구방망이 들고 신의 한 수 방송에 출연을 했었죠. 아, 그 사람 누구더라?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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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 재판관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겠다. 그렇죠. 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거군요. 행장 집 앞에서. 그죠. 예. 게다가 집회를 하면서 이게 집회를 하는 이유가 태도를 꾸짖기 위해 예. 유니크합니다. 우리은행은 20년 넘게 진행해오던 은행 미술대회를 무기한 연장하게 되었다. 승리선언입니다. 요거 하나 있군요. 승리선언이에요. 이거예요. 주식회사가 특정 경추에 휘말리면 국민들로부터 혼난다는 것을 혼난다? 아닙니다. 혼난다는 것을 혼나? 주식회사 너? 그런 단어가 나올 줄 몰랐네. 그리고 찔리셨구나. 네. 특정 정치에 휘말리는 건 뭐죠? 특정 정치 세력에 휘말리나? 어떤 폴리티카 뭔가 휘말리면 특정 정치에 휘말렸어요. 네. 네. 주식회사가 거죠. 특정 정치에 휘말리면 국민들로부터 혼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타 기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승리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네, 결국 시민의 승리 그는 이거였던 거죠. 네. 이번 사태로 우리은행은 내년도 달력을 준비하면서 정치색을 완전히 뺀 달력을 공개하였다. 김상진 단장은 우리은행 집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우리의 역량을 좀 더 긴급하고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로 마무리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저는 김성성호께서 왜 웃으셨는지 압니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데가 어딜지를 상상하면 재밌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긴급하고. 이들의 역량이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기대하면 재밌습니다. 전통적인 선택과 집중이죠. 네. 중요하죠. 네.
그러나 만약 우리은행이 또다시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한다면 네. 공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네. 사실은 오타가 나 있습니다. 시녀 역할을 한다면. 역할인데. 네. 두 번 틀렸죠. 역할. 흥미롭지 않나요? 본인들, 이런 거 오래 기억해 보통. 네. 본인들도 공격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공격을 네, 다시 한다고 하죠. 시위가 네. 아니라. 네. 원래 그게 되게 그 아주 얇은 선을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그냥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당성이 없는데 하는 집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올바를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말이지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하게 하는 집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의 차이는 정말 기만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이렇게 니네들 본때를 보여주겠어. 예. 우리가 아무데나 가면서 혼난다. 예, 혼난다. 다음번에 또 우린 딴 데 갈 거야. 누구 예. 혼내주러. 예.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면 이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되바라진다. 그렇죠. 이건 걱정해야 될 문제죠. 실제로 아무 힘도 없는데 그렇게 되바라진 사람들 많죠, 지금. 온라인에서 난장 치는 것만으로도 되바라진 사람들 많고. 이 김상진 단장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분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우리은행 주식은 오늘 16,000원이네요. 네. 지상파 방송 보지 맙시다. 유튜브만 봅시다. 아, 키워드군요, 정말 유튜브가. 네. 뭐, 대도서관 매니저예요? 유튜브만 봅시다. 그런데 이해를 하겠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웃을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는 놀라웠어요. 네. 9월 6일이라는 거. 그러게. 9월 6일? 9개월 동안 했다는. 아, 9개월 동안 집회를 했다. 정말 네. 증언을 듣고 싶네요. 그 어느 정도 뭐랄까 스트레스를 느끼셨다면 느끼셨다는 대로 아니면 네. 아닌 대로 이 이거를 집회 하시는 분들을 보셨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보셨는지 혹은 본인이 참여하셨다면 제일 좋고요. 네, 가장 감사하고요. 네. 그 옛날에 그 뭐 기사들을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흑수저 판별기 이러는 게 유행하다, 유행한다 이런 거 봤는데 그 흑수저 판별기 질문을 쭉 봤는데 제일 눈에 드는 질문이 저거였어요. 뭐? 부모님이 취미가 있는가? 흑수저의 부모님은 취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많죠. 그렇죠. 취미들이 없으시니까 그 삶의 열정을 어디로든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삶을 즐길 시간이 전혀 없을 때는 보통 그 재밌는 건 분노를 표출할 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리고 큰 변화를 하나 이게 오늘 어제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네요. 지난 정부가 그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서 명백하게 드러난 점들이 자유총연맹 등을 위시해서 전경련의 돈. 대기업의 돈 혹은 국가의 지원. 그 국가의 지원은 보통 국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국가의 돈을 가지고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 지금 그 지원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끊긴 상태에서 네. 자구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 네. 그렇죠. 그들의 한가운데에 이러한 언론사 혹은 유튜버들이 있다. 예, 자생 역량을 키웠구나. 살아났구나. 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생존해냈구나라는. 그렇죠. 예. 예. 얘네들 사실, 관치, 이런 거에 수혜 입는, 그냥 옛날 서북청년단 그런 식 아니야. 시장 경제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 내부에서 자금이 돌 만큼. 재밌습니다. 99만원짜리. 근데, 그쵸. 근데 그거는. 핫토이. 결국 시장으로 뛰어들어가서도 살아남을 만한 집단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네. 밝혀진 거군요. 당분간 이 사람들 누가 도와주지 않을 거거든요. 네. CJ에서 뭐 쇼미더 우익을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큰 미디어의 도움도 없을 것이고 큰 자본의 도움은 모르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 건데 네. 자생력은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거라고 예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네. 뭐 설득을 하려도 이해를 해야 설득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큰 감동을 했습니다. 김성성우가 제일 많이 감동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감동하고 갑니다. 네. 부모님을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그래요? 이번 추석 가면 어떻게 하나? 저희 집에 이 동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며. 밑에 번호 있고. 84번이에요. 아, 김성성우 시간 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꺼번에 다 물러갑니다. 윤세민 엔터와 유승균 PD는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네티즌 땡땡호 빠이. 예.
올해의 녹음 분량이 드디어 네.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더울 때 별지 추울 때 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술 먹고도 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따뜻할 때 오셨거든요. 덥게 맞아드렸죠. 아주 그렇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띵동 해가지고 문을 열 때마다 약간 반쯤 녹은 치즈가 문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구멍이 징징 그려서 이렇게 네. 건져가지고 에어컨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시 굳고. 네. 그렇죠. 따뜻해 이러면서 들어왔었죠. 여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뵐게요. 네, 내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추석 잘 견디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카톡으로 막 이런 걸 보내시거든요. 근데 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의 반응은 다 그렇죠. 네. 네. 삭제하거나.